네, 오늘은 요즘 한창 열심히 하고 있는 디아블로4에 관한 아주 짧은 초미세 팁 두 개를 알리러 왔습니다. 일단 기존 디아블로 시리즈랑 이번 디아4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탈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원래는 탈 것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탈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1막, 2막, 3막을 모두 깬 뒤에 4막에 들어가면 메인 퀘 두 번째, 세 번째쯤 얻게 되는데 이 탈 것의 미세 팁이 있습니다. 일단 말을 타면 화면 아래 세 개 스킬이 나오는데 스페이스는 대시, 그러니까 빨리 달리기, 그리고 1은 공격하면서 내리기, 우클릭이나 Z는 그냥 말해서 내리기잖아요. 이 빨리 달리기를 쓸 때 대시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대시를 누르면 말의 달리기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게 대시 1단계 이동 속도인데 여기서 대충 스킬 쿨타임 도는 게 3시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쯤 갔을 때 대시를 한 번 더 누르면 눈에 띄게 대시 속도가 좀 더 빨라졌죠? 거기서 한 번 더 누르면 더 빨라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쿨타임까지 해서 한 4번 정도 이동 속도를 늘릴 수 있어요. 1단계만 써서 이동할 때랑 스킬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눌러서 이동할 때랑 비교를 해보면 한 번 더 눌러서 이동하는 게 조금이나마 더 빠르죠? 예, 초미세 팁 두 번째는 이 탈 것이 생각보다 되게 유용하거든요. 쓸 데가 좀 많아요. 일단 말을 타고 있으면 몹한테 어그로가 잘 안 끌려요. 그럼 말에서 내리면 아까 말 타고 있을 때랑 비슷한 거리까지 가면 바로 어그로가 끌려버리죠. 이게 가끔은 몹들 한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그로가 안 끌릴 때도 있어요.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냐? 릴리트의 재단 같은 거 찾으러 돌아다닐 때 진짜 좋습니다. 몹한테 일단 어그로가 잘 안 끌리니까 공략이나 뭐 재단 위치 나와있는 맵 보면서 릴리트의 재단 찾아서 찍고 다음 위치로 이동할 때 말을 탄 상태로 편하게 맵 열어서 다음 장소까지 찍으면 돼요. 그럼 말을 안 타고 있을 때는 릴리트의 재단 찍고 편하게 다음 장소 찍기가 조금 힘들죠? 여기 있는 몹들 다 잡아야 마음 편히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말을 탔을 때 어그로만 덜 끄는 게 아니라 이미 끌려 있었던 어그로도 금방 풀려버리기 때문에 릴리트의 재단 찾으러 다니거나 스토리 엔딩 이후 3단계 나이트메어 이상 난이도에서 폐지 죽기를 한창 하다 보면 해보신 분도 있고 아직 못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지옥물결이라는 컨텐츠를 돌게 되는데 지옥물결은 이게 필드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말 타고 다니다가 몹들 몰려있는 거 보이면 잡고 한두 마리 나오면 솔직히 걔네한테 스킬 쓰기 귀찮으니까 바로 말을 타고 어그로 지우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뭐 그렇게 써먹을 수 있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냥 지금 디아블로4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내일 6월 6일 디아블로4 정식 출시가 되면 그때부터 하실 분들을 위한 약간 초미세 팁 정도를 한번 알리러 왔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스토리 엔딩 이후에 3단계 악몽 난이도에서 폐지 줍기를 하다보면 맵에 지옥물결이라는 이벤트가 뜨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꼭 가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옥물결은 보통 1시간 정도 랜덤 지역에 생성되는데 그 지역에 등급 상관없이, 그러니까 정의 몬스터가 아니어도 어쨌든 몬스터를 처치하거나 아니면 채집물을 채집하거나 뭐 광석이나 딸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채집하거나 필드에 그냥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괴짝을 열거나 아니면은 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건드리면 인걸불이라는 게 떨어져요. 이 인걸불을 열심히 모아서 지옥물결이 열린 지역의 맵을 잘 보면 엔딩 보기 전에는 본 적 없는 아이콘이 맵에 있거든요. 그게 이 인걸불로 여는 상자인데 이 상자를 열면 꽤 높은 확률로 전설이 나옵니다. 저는 체감상 한 4번 중 3번 꼴로는 전설이 나온다고 봐요. 지금까지 지옥물결을 한 7번 정도 참여했었는데 진짜 높은 확률로 전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옥물결 이벤트를 꼭 참여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폐지 주울 때. 그래서 이 상자는 크게 한 4종류가 있는데 각각 보호는 방어구가 나오고 무기는 무기, 장신구는 반지랑 목걸이, 그리고 수수께끼의 상자, 이렇게 4종류거든요. 맵에 보이는 이 땡땡땡의 고통받는 선물 상자는 멀리서 맵으로 볼 때는 보호 무기 장신구로만 표기가 되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 상자 위에 아이콘이 있고 마우스를 대보면 보호의 경우 가슴 방어구에,
뭐 다리 방어구에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가벼운 무기, 무거운 무기 이런 식으로 쓰여 있고요. 그래서 상자를 열기 전에 내가 이미 내 빌드에 필요한 고유 옵션 장갑을 먹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장갑 상자는 더 안 열어도 되겠죠. 나는 양손 무기만 쓰는데 한손 무기 상자는 굳이 열 필요가 없을 거고요. 아무튼 보호는 모든 방어구 부위 상관없이 인걸불이 75개 들어가고, 무기 같은 경우는 한손 무기는 125개였던 걸로 기억해요. 양손은 150개 정도고요. 목걸이는 125개, 반지는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수수께끼의 상자라고 있어요. 마지막 이 수수께끼의 상자가 뭐냐, 이 상자를 열면 모든 부위 아이템이 랜덤으로 나오는데 대신 인걸불 175개를 넣어야 열려요. 근데 저는 이게 잭팟 상자라고 보입니다. 수수께끼의 상자는 맵에 표시가 안 돼요. 화면 오른쪽 상단 미니맵으로만 볼 수 있고, 이 미니맵도 골 때리는 게 상자에 상당히 가까워져야만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거리에선 미니맵에도 표시가 안 돼요. 근데 몇 발자국만 좀 더 앞으로 가면 보이죠? 참고로 이때는 맵을 열어서 봐도 표기가 돼요. 아무튼 제 경험상으로는 모든 지옥물결 지역에 꼭 하나는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지옥물결이 지역 하나를 전부 다 쓰다 보니까 찾기가 쉽진 않아요. 운 좋게 바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한 번은 1시간 내내 참여했는데 마지막 한 5분 정도 남겨놨을 땐가 그때 겨우 찾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20분 정도는 이 수수께끼 상자 찾으려고 이동만 한 것 같아요. 이 수수께끼의 상자에서 제가 최대로 많이 먹어본 전설은 5개였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꼭 무조건 반드시 수수께끼 상자를 열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일반 상자를 열어서도 어쨌든 전설은 나오고, 일반 상자에서도 전설 2개 이상 또 나올 때도 있고요. 심지어 70렙 난이도 4단계 열기 전까지는 계속 써먹을 것 같은 딱 저한테 필요한 빌드에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갑도 일반 상자에서 먹었었어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3단계 난이도부터 지옥물결이란 이벤트가 발생하고, 지옥물결에서는 정예외 몬스터보단 몹을 많이 잡는 게 더 중요하고, 몹을 많이 잡아서 인걸부를 많이 모아서 상자를 많이 많이 열면 웬만한 전설은 그냥 옵션 보고 대충 대장장이 아저씨한테 던져버리고 바로 또 다음 파밍하러 가고 요렇게 될 정도로 진짜 발에 채일 정도로 전설을 많이 먹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옥물결 때문에 웬만하면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몹을 많이 잡아서 인걸볼을 많이 먹는 게 핵심이니까, 필드 돌아다니면서 주황색 테두리의 이벤트가 뜨면 지나치지 말고 참여하는 편이 좋다. 이 이벤트들은 대체로 몹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지옥물결에 뜨면 일단 유저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그 지역으로 몰려요. 그래서 이벤트를 내가 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갑자기 한두 명씩 와가지고 사람이 되게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옥물결이 안 떠서 초미세 팁 두 개를 알려드리러 왔다가 생각해보니 지옥물결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폐지줍기용 팁도 놓고 갑니다. 디럭스나 얼티밋 구매자가 아니라서 내일부터 시작하실 분들도 계실텐데, 예, 모두 성역으로 어서 오십시오. 폐지줍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고맙군.